이론 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주요 장부로만 짝 지어진 것은? 네, 장부는 주요 장부와 보조 장부로 구분합니다. 주요 장부가 되기 위해서, 주요 장부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거래를 기록해 놔야 됩니다. 모든 거래를 기록한 장부가 주요 장부가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모든 거래를 분개한 분개장 또는 전표, 그 다음에 모든 거래를 계정별로 기록한 총계정원장. 이두 개가 아닌 나머지는 보조장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 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차변의 현금 과부족,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됩니다. 현금 과부족 차변에 쓴 거는 실제 현금이 부족할 때죠. 장부상 현금에 비해서 실제 현금이 적을 때, 부족할 때, 그럴 때 현금 과부족 차변에 기재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가나 다라, 가나 다및 라에 들어갈 용어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재무상태표는 가의 나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 이거 일정 시점이죠? 일정 시점에 재무 상태 또는 같은 말 재산 상태, 재산 상태 같이 알아두세요. 재산 상태.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이죠? 일반적으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됩니다. 예, 이렇게 일정 기간의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금액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거 기초 자본 나와 있고요. 자,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 당기 순익. 제가 처음 보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예, 기초 자본에다가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죠. 수익은 더하고 비용은 빼서 그 수익이 크면 당기 거면 당기 순이익이라고 해요. 이렇게 당기 순이익. 이렇게 하면 기말 자본이 나오죠. 예. 자,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뺀 겁니다.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자본이니까. 마찬가지로 기초 자본도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면 기초 자본이 돼요. 그럼 첫 번째, 여기가 10만 원이잖아요. 10만 원. 더하기 만원 하면은, 기말 자본이 얼마 돼요? 11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가 11만 원 됐으니까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돼요. 자산에서,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를 빼면, 기말 자본이 돼야 되므로 기말 자산을 구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넘기면 11만 원에다 9만 원 더하면 20만 원 되죠? 예, 얘가 20만 원이 되면 됩니다. 예, 정답 3번입니다. 5번. 다음의 계정 중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잔액이 대변에 나타나는 거. 부채, 자본, 수익. 얘네만 대변에 나타나죠. 자, 1번 부채입니다. 단기채권. 2번에 성급비용은 자산. 자산의 잔액은 차변에 나타나요. 미지급금 부채. 미지급비용도 부채입니다.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차변에 나타난다. 6번. 아래 내용의 가에 해당하는 계정과목으로 오른 것은?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가로 분류된다. 가는 비유동부채가 되겠죠? 비유동 부채 시험에 잘 나오는 거네 개를 기억하십시오. 예, 사채,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퇴직 급여 충당 부채, 그 다음에 임대 보증금.
정답은 따라서 3번입니다. 자, 7번,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으로 맞는 것은? 수량 파악하는 방법. 실지재고조사법. 정답이네요. 예. 실지재고조사법. 계소 기록법. 그 다음에 이두 가지 다 쓰는 거. 혼합법. 예. 병행법.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예. 자, 7번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단가.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8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가나 다라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는 것은 유동자산 가나, 비유동자산 다라, 무형 기타 비유동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게 쉬운 거네요. 가는 당좌자산, 나는 재고자산, 다는 투자자산, 라는 유형자산. 알맞는 거 그랬으니까 맞게 돼 있는 거 2번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기말 자본을 구할 경우 그 금액은 얼마인가? 아, 앞에서 이 유사 문제를 풀었는데 또 나왔네요. 예. 이거 기초자산에서 기초부채를 빼요. 이걸 기초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자본. 여기다 수익 더하고 총수익, 여기다 비용을 빼면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말 자본이 됩니다. 자, 그럼 계산기 준비됐죠? 100만 원 빼기 60, 그 다음에 더하기 수익 200만 원 빼기 비용 220 계산하면 기말 자본은 20만 원이 되게 됩니다. 9번의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하여 단기 중에 회수한 외상 매출금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어요. 이거 외상대금 회수한 거 구해라 이거네요. 외상 매출금 기초 잔액,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 기말 잔액. 기말 잔액은 이제 회수 못해서 남은 거죠. 기초는 작년에 2월 돼서 넘은 거고, 외상으로 판것 중에 애누리된 거. 애누리된 거는 외상 매출금 받아야 될 돈에서 빼야 돼요. 물건 팔았는데 물건의 하자를 우리가 깎아준 거니까. 대손 받아야 될 돈에서 빼야 되는 거고, 환입 마찬가지죠. 할인도 그렇고. 단기에 외상으로 판 거는 받아야 될 돈에다 둬야 돼요. 그러면 이거, 예, 유사 문제 풀었죠? 기초 잔액에, 외상 매출금 기초 잔액에, 단기에 외상으로 판 거는 더해요. 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이제 받아야 될 돈이니까, 받은 돈은 이제 빼내야 돼요. 예.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거는 회수한 금액. 회수한 금액은 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요? 예, 기말 잔액. 이렇게 나오는 거죠. 원래 틀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틀을 외우세요. 틀을 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가로서 나온 거 있죠? 받아야 될 돈에서 빼야 되는 거. 애누리. 그 다음에 순서대로 써볼게. 대손액. 그 다음에 환입액. 이렇게 됩니다. 숫자가 다 제시됐고, 이거 하나만 제시가 안 됐으니까, 그거 하나 빼고 숫자를 다 대입을 하면, 정답이 나오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외상 매출금 회수액을 구하면, 8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11번. 유형 자산을 정액법에 의해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필요한 항목이 아닌 것은? 정액법 공식, 취득원가, 잔존가치,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 나누기, 내용연수. 따라서 정답은 4번 필요 없죠. 자, 12번 보겠습니다. 휴대폰 대리점인 광성상점에
아래와 같은 거래에 가 나의 대변 계정감 오르오른 것은 휴대폰 10대 구입 대금을 외상으로 함. 첫 번째 판명 휴대폰. 이거는 판매할 거니까 상품이고. 4번 직원 휴대폰. 직원이 쓸 거죠. 쓸 거니까 이거는 비품. 뭐 또는 소모품. 뭐 그렇게 돼요. 자, 이거 외상이 대변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둘다 외상으로 사왔다면 상품은 외상 매입금이 돼야 되고 상거래니까 나머지는 미지급금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맞는 것은? 자, 이런 문제 꽤 나오고 있는데, 영업이익 계산하는 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죠? 이렇게 빼면 영업이익이 되잖아요. 매출액은 영업수익이고 매출원가와 판관비는 영업비용이죠. 예,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익이라고 그랬습니다. 얘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매출액을 늘리고 그 다음에 매출원가와 판관비를 줄이면 되겠죠. 자, 맞는 걸 골라라 그랬어요. 1번 전화요금을 줄인다. 전화요금은 통신비니까 판관비죠. 예, 맞네요. 2번 자본금을 인출한다. 문제와 관계없어요. 3번 자본을 추가 출자한다. 문제와 관계없음. 4번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줄인다. 이자는 이자 비용이고요.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므로 영업이익과 관계없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4번. 다음 중 회계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이것도 많이 풀어봤는데, 주문한 거, 계약한 거, 뭐, 그 다음에 뭐, 약속한 거, 그 다음에 채용한 거, 그 다음에 담보로 뭐, 제공한 거, 뭐, 이런 것들은 거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정답 1번입니다. 계약을 체결했다. 15번입니다. 다음은 차량 처분과 관련된 자료이다. 차량의 처분가액은 얼마인가? 즉, 처분 금액은 얼마인가? 차 취득은 3,500만 원, 감가상각은 2,100만 원, 손실 900만 원 나왔네요. 처분 손실. 이렇게 싸게 팔았나 봐요. 자, 이거 문제 풀때 장부 금액하고 처분 금액 차이를 봐야 돼요. 처분가액. 장부 금액보다 싸게 팔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된 거죠. 처분가액이. 그러면 장부 금액에서 처분한 금액을 뺐더니 가액 금액 같은 말입니다. 이게 손실이 발생된 거예요. 유형자산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실. 이 손실이 900만 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물음표고 장부 금액이 제시됐어요. 장부 금액은 어떻게 구하냐면 유형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를 빼는 걸 장부 금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3,500만 원에서 2,100만 원을 빼보시면 1,400만 원짜리입니다. 이 1,400만 원짜리를 얼마에 팔았길래 900만 원 손실됐느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음수니까 이쪽으로 넘어가고요. 양수되게 하기 위해서 얘를 이렇게 끌고 오면 되죠. 그래서 1,400에서 900을 빼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처분가액이 나와요. 얼마가 나와요? 500만 원이 돼야 돼요. 500만 원이 돼야지 만족하죠. 그래야지 90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500만 원에 팔았다. 1,400만 원짜리를.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